남녀 대학 농구 리그 전주 비전대학교와 극동대학교의 경기 전주 비전대학교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 이수연, 이예비, 김은지, 김현진, 정혜인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극동대학교 김수연, 박은경, 전한주, 김민정, 김다솜 선수가 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초대돼서 네. 좀 감독도 좀 얼굴이 좀 무거운 그런 모습입니다. 주심의 티보프로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밥쪽에서 왼쪽으로 석점 들어갔습니다. 와, 그렇죠. 시작부터 김은지 오른쪽 외곽 석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에스크린 활용을 하고요. 오른쪽 예. 전한주 그렇죠. 네. 먼 거리 석점 들어갔습니다. 먼 거리 석점이 다시 한번 꽂힙니다. 김수현 선수죠? 네. 예, 슈팅력이 상당히 돋보이네요. 예. 오늘 뭐 양팀 선수들 약속했나요? 그렇죠. 우리는. 3점으로만 하겠다. 네. 경기 초반 6득점 그렇죠, 총 예. 12득점을 모두 석점으로 가져갔고요. 전한주가 레이업으로 네. 2점 올려놓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런 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페인트존에서 2점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예. 사실 이제 실패한 전략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공 끊어냈고요. 네. 김다솜 왼쪽으로 패스 아웃넘버 바운드 패스 김다솜에게 연결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무리한 공격보다는 쉽게 그렇죠. 동료 선수를 예. 활용한 공격을 펼쳐주고 있는 극동대학교고요. 먼 거리 석점이 꽂힙니다. 그렇죠. 이번에 흔히 오른쪽 킥아웃 석점 들어갔습니다. 볼을 많이 또 이동을 시키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좀 이러한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수현 선수의 어떤 탑 쪽에서 이예비 바운드 패스 안쪽 찔러줬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도전 성공합니다. 완전이죠. 네. 선수보다 얼굴이나 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줄 것 같은 느낌을 주나? 항상 이것 때문에 한 게 별로 없었어요. 리바운드 빼고는. 그렇습니다. 네. 언더슛이 들어갔고요. 김은지 선수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언더슛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학교로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학교 분위기도 좋고요. 되게 활력이 넘치고 좀 예상했던 거하고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건 전체 생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는 부진했는데 어쨌든 좀 교통대가 좋은 결과를 내는 활약이 필요한 선수입니다. 캐치인샷 석점 들어갑니다. 전한주 그렇죠.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오버 더 패스 네. 김다솜 왼손 레이업 하나 그랬습니다. 외곽 쪽으로 김수현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이죠. 네. 지금처럼 네. 중요한 리바운드 해놓고 비싼 것처럼 네. 오 김은비 선수가 오 김은비 네. 선수가 골 밑에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파워풀백이었습니다. 네. 네. 선수 세 선수가 앞에 있었는데 공을 밀쳐내서 다시 김은비가 건네 받았습니다. 샤크랑 6초 남았고요. 5초, 4초, 3초 남겨놓고 던집니다. 깨끗하게 2점 성공시키는 김은비. 힘 넘쳐진 거는 네. 이제 샤클렉 3초, 2초 남겨놓고 정영관 2점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함성 소리와 함께 2점이 들어갔습니다. 왕현중 극동대학교 전한주 먼 거리 석점 전한주가 석점을 네. 꽂아넣습니다. 오늘 왼쪽 김다솜 선택 김다솜 석점 들어갑니다. 던지고 들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예비도 석점을 꽂아넣습니다. 네. 또 3쿼터에 3쿼터 휴식과 함께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현의 석점이 다섯 번째로 꽂힙니다. 오늘 뭐 3점이 다섯 개면 평균 득점 2점 하는 선수가 다섯 개라고 하면 뭐 김은지의 득점인데 상대 반칙. 3쿼터 남은 시간 3분 16초입니다. 이수현 스텝 이후에 미들레이지 2점 성공시킵니다. 2쿼터 성공을 시킨다면 이현비 이예비의 페넨트레이션 들어가지 않았고요. 학생의 확실한 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현 오른쪽 김은지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 팀의 3쿼터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스틸 성공 다시 한번 전주 비전대 공 끊어냈습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두 점 성공 오른쪽 선택 정영관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풋백 두 점 성공! 득점이죠 상대 반칙! 야 이번에는 소음에 대한 문제? 네, 그럼 어떤 걸 메타적으로 털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안 털어지고 먼 거리 석점이 터졌습니다! 네. 이예비!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이예비 이수연 와이드 오픈 석점 터졌습니다! 이수연의 석점! 하프코트에서는 빨리 정리를 하고 하프코트로 넘어와서 김수현이 석점짜리를 터졌습니다.
뭔가를 빨리 해야죠. 네. 피켓. 네, 그렇죠. 반패스 왕현주 올라갔습니다. 네. 네, 수능이 꼈고요. 샤클락 7초 남겨놓고 석점 자신이 퍼펙트 성공합니다. 이혜빈 공 건네받았습니다. 와이드 오픈 정하인의 석점이 터집니다. 12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 좀 상승은 어렵죠. 그렇습니다. 네. 이수연 샤클락 9초 남았습니다. 아, 이수연 이점 슛도 아니죠. 돌파하는데요. 네. 9점 성공. 네. 정원은 앞쪽 치고 들어갈 때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정영관의 2점 성공시킵니다. 아 늦었네요. 파울을 잡고 쓰는 게 어느 순간에는 네.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전주 비전대학교와 극동대학교 경기 극동대학교가 넉점차 승리를 가져갔습니다.